2012년 근로자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3회 아랍문학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 제5회 사랑의 카네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해 5월 1일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제122회 근로자의 날 행사가 막을 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정무부 시장을 비롯해 각계 기관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총기와 회원조합기의 입장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생산하고 움직이는 노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의 땀방울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일선 산업 현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근로자들에게 정부와 인천광역시장상 등 총 15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인천 지역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과 노사 화합을 위해 힘써온 노동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 문학인들이 참여하는 제3회 인천 아랍 문학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문학에 대한 특별한 주제가 많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우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유럽 중심으로 흘러온 세계 문학의 판도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확장해 진정한 세계 문학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마련된 인천 아랍 문학 포럼. 그 세 번째 행사가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지역에서 세계를 찾다를 주제로 지역성과 세계성에 대해 각국 작가들 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문학에 대한 특별 섹션도 마련돼 변화하고 있는 중국 문학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실록이 짙은 화창한 봄날에 인천 아랍 문학 포럼이 가진 여러 가지 아주 상상력과 재미,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흥겨운 문학축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00여 년 전 외국의 다양한 문화가 인천을 통해 유입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 개항도시인 인천이 근대 문학의 거점 도시로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201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도 마지막 날만 남았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내 주변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어버이를 위해 따뜻한 사랑을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서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카네이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의 카네이션 교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심고 가꿔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학생들에게 그 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또 효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환경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청각 교육과 함께 직접 소각장도 견학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인천환경공단은 많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가정청소년문화의 집이 오는 5월부터 문화예술 멘토링 사업인 문화 이슈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지리적 정보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과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관내 21개 학교로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 같은 대체 에너지를 위한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상설 전시관 등 전체 시설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어린이과학 골든벨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